지금 장철환이의 자금 출처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기업의 정치 자금을 거두면서 커미션을 뜯는 거고, 나머진 어음으로 현금을 만드는 거죠. 어음으로 현금을 만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급전이 필요한 건설 회사에 은행 금리보다도 싼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신 선업에 달하는 약속 어음을 받아요. 그 어음을 깡해서 현금을 만드는 거죠. 야, 그거 이거 완전히 그 사기 수준이잖아. 어? 뭐 지금이야 국보위에 비호를 받고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그거 언젠가는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형님이 장철환을 공략할 방법은 뭡니까? 일단 김풍길 회장님과의 사업에 동업을 유도하는 거야. 은행 사업과 슬롯머신 사업에 동업자가 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쓰게 될 거야. 빛나라 기획입니다. 저 미연이에요. 이정희 씨한테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문제라니? 여기 피에르 살롱인데 정희 씨하고 영화 의상 체크하던 중에 차세혁 씨가 와서 정희 씨를 데리고 갔어요. 알았어요. 너 지금 피에르 의상실에 경호원 좀 보내. 경호원이? 기어이 내 말 무시하고 강기태하고 일한다는 거야? 해보니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전담 매니저에 모든 스케줄까지 관리해주고, 앞으로는 연기만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매니저 구할 테니까 그만둬. 지금 수혁 씨가 얼마나 구차한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스스로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 나 지금 비참해. 국보위에서도 해임됐고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어. 그래서 더 널 놓칠 수가 없어. 내가 이성적으로 말할 때 내 말 들어. 내 안에 들끓고 있는 분노가 언제 또 날 미치게 만들지 몰라. 나도 무서울 거 없어요. 수혁 씨가 뭐라 해도 난 변하지 않아요. 이럴수록 수혁 씨만 참담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둬요. 나한테 남은 감정이 연민뿐이라고 했나? 연민이라도 좋으니까 가지마. 미안해요. 다음 스케줄 때문에 지금 출발해야 됩니다. 가지마. 이만 가볼게요. 정연아. 비켜라. 계속 이러시면 망신 나가십니다. 정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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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연아!